못하고 나왔네요. 네, 우리 공화당에서는 우리 공화당의 충정어린 마음을 외면하고 태극기 애국사를 걸 극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제로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또 애국파 시민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14시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기자회견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태극기는 정면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1분만 오십시오. 예, 좀 위험하니까. 자, 모두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회에 대하여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중국 선열 및 호국 영령 2017년 3월 10일 공권 얘기에 의해서 시행당하신 5인의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태극기는 우측으로 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범 야권 후보 지지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당이 범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이러한 내용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애국 세력을 극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이슈 제목으로 오늘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현재 우리 공화당의 최고 위원이십니다. 현진섭 최고위원께서 기자회견문 성명서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태극기 애국 세력을 북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적극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 구호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3월 1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권력 찬탈 부패 정권,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척결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범 야권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단했고, 다음날 16일 언론을 통해 공식화했다. 우리공화당은 숙구의 숙구를 거쳐서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척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범 야권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후보를 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위한 전국적 투쟁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거지 촛불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자가 바로 문재인이었으며, 거지 촛불 허수아비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온갖 불법과 불공정 불의가 난무하고 하게 하였고, 심지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권마저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거지 촛불 세력에 맞서 자유 우파 국민이 선택한 태극기 혁명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4년간 투쟁하였다. 2016년 겨울 거지 촛불들이 든 촛불의 숫자보다 태극기를 든 자유우파 국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태극기 국민의 함성이 더욱 컸으며, 지금도 태극기 투쟁의 힘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이 태극기가 사라져야만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등 망언을 쌓더니, 급기야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공화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심지어 김웅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태극기 세력의 아이콘이 될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면서, 누가 힘을 잃은 분위기가 퍼지자 시민들이 보수 정당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며 태극기 애국 충정 국민들을 극으로 매도하고 기만했다. 하늘이 부끄럽지 않은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극으로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 무효를 외쳤던 수천만 태극기 국민과 자유파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1년 4월 사신 우리공화당 당원 일동. 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존경하는 현진섭 최고위원님께, 먼 길 오셔가지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현진섭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그리고 다음 첫 번째 발언자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정치 외교 안보 전문가이십니다. 아, 정치평론가이시도 하시고 또 정치학 박사이십니다. 현재 우리공화당의 정치학 의장 겸 또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을 겸임하고 계시는 박태우 박사님 모셔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외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님 여러분, 일요일날 부글부글 끓어서 우리가 뭐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의 기자회견문을 우리 현민섭 최고위원님이 잘 낭독해 줬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려고 아직 멀었어요. 그 구구의 개념이냐 알고 구구구구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좀 하라고 그래 도대체. 구구의 개념이냐 알고 뭐 구구 오늘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구구라는 개념은 far right politics. 그러니까 이게 국가주의적이고 순혈주의적이고 반평등주의적이고 반평등주의고 또 전체주의적이고 그야말로 2차 대전의 원흉인 나치와 같은 테러를 전제로 한 아주 상식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정치학적 용어를 함부로 우리 태극기 세력을 모독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쓰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김근식이라는 그 양반도 정치학자냐 나하고 정치학계에서 편집이사를 같이 했는데 한때 아니 그 양반은 민주당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야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이야 학자로서 양심이 있는 거야 뭐야 내가 뭐 학자 하여튼 동료지만 지금 태극기 세력을 그렇게 폄하하고 그런 거 보니까 큰일 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이라는 그 젊은 친구는 태극기 세력하고 멀리 해야지 뭐 합리적 보수? 아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극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함부로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예요?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몰라가게 하고 여름이 길게끔 한 가장 1등 공신은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그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그 많은 탄압과 아픔 속에서 문재인을 비판해온 헌법 수호 세력 애국 세력이 여기처럼 앉아가지고 말장난이라고 기회주의자 놈들이 합리적 부수입니까? 이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조금 여론이 돌아가지고 원내정당에서 좀 의석 좀 갖고 있다고 말해요 뭐 좀 대안이 없어가지고 지지하는 것 같으니까 또 역사를 망가하고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이 세력들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면 김웅 의원인가 이 양반? 예? 태극기 세력이 없는 것 같다? 당신들은 투쟁도 안 하고 정치를 공짜로 먹는 기회주의자들이 뭐야 도대체 예? 전병민 나하고 같이 정치평론에 내 전병민이라는 젊은 친구도 뭐 예? 김정인 씨와 같은 합리적인 노선이 철을 얻게 한다? 웃기고 있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여기까지 올 때 길바닥에서 애국 세력으로 탄핵무효를 외치고 문재인 퇴진을 외쳐온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역사가 반드시 철퇴를 낼 것이다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어 붉은 주사파들 대한민국 헌법 절단 내고 국가 해체하고 있는 이 사람들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본인들이 싸우지 못하고 본인들이 투쟁을 못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세력들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하고 좀 상충된다고 극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못된 세력들 반드시 호국영령과 역사는 심판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김종인 씨 무슨 뭐 어? 보수를 대표하는 인사도 아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예? 뭐 지금 내각제 하려고 또 권력 나눠 먹으면서 무슨 짓거리 하려고 김문성 씨하고 장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보수가 닦아하고 어렵게 얻어온 이 전국을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나 정치적인 견해가 안 맞더라도 보다듬고 어떻게든 이 정권을 축출하는 그런 투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본인들한테 좀 껄끄러운 사람들 멀리해가지고 정치적인 장난이나 치려고 하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작자들도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정당을 운영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의원 100명이 뭐해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 한 마리만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썩어빠진 정당이다 역사는 문재인 붉은 주사파 좌파 정권 묶지 않게 이 가짜 보수
사이비 보수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국민의힘이 잘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회주의적으로 되지도 않는 중도니 뭐니 하면서 말장난하지 말아라. 오늘날 대한민국 이렇게 90% 다 해체되고 도착 빨갱이들한테 점령이 되고 이럴 때까지 이 정당에서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투쟁을 했냐? 원내에서 제대로 한번 투쟁을 해보고 막은 적이 있느냐? 이명박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 바뀔 때 얼마나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가슴앓이를 했어요. 진정한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해서 531만 표 차이로 당선시킨 거는 좌파 척결하고 말장난하고 거짓 썩은 정치인들 도전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우파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력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시 판을 짜고 끌고 가라고 했는데 보수는 무슨 보수야? 내가 보기에는 에? 한참 굵고 썩어빠진 그런 작자들이 앉아가지고 중도 실용론이 뭐냐 하면서 에? 빨간 세력들 다시 꽈리 틀고 득세하는 기회 주고 역사가 명령한 소동한 우물을 거부한 이 후예들이 정당 사람들 아니냐 이거야. 나도 한때는 이 당에서 대전 광양시장 출마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공부도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그구이 뜻도 모르면서 어디 함부로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또 다른 외국 시민들을 극우라고 매도하는 이자들은 좌파보다 더 높다. 나중에 좌파 정권 척결하고 좋은 세상이 오면 이자들도 반드시 오늘 이런 망언한 놈들 다 적어놨다가 탄핵한 놈들 다 적어놨다가 역사를 배반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배반하고 그리고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데 한 1등 공신이요 부정한 놈들이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할 때 등에서 칼 꽂고 좌파들한테 정권 넘어가가지고 반기문이 대통령님들하고 장난질을 하다가 나라 망한 거 알면 이제는 겸허하게 역사에 사죄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의롭게 투쟁하는 세력들을 격려하고 같이 정권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이 너무 구리고 썩고 부패한 놈들이다 보니까 옳은 소리 하는 사람 그걸 못 보고 뭐? 득표를 하는데 도움이 안 돼. 야를 썩어 빠진 놈들아. 그런 망언을 하고 보수를 욕되게 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욕되게 하고 대한민국의 보국영령들을 욕되게 하는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양심이 썩고 기득권이 썩고 대한민국이 흐트러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고 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양심의 세력들이 보고 있어. 이런 썩어빠진 야당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해가도 180석을 가진 저 붉은 무리들이 오늘도 사회주의 악법을 만들고 내년에 정권 교체하는데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우습게 하는 거 야당으로 봅니까 이거? 무슨 좌파 이중대로 보고 있는 거지. 부끄럽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공화당이 한 달여간 고민하면서 숙고하고 숙고한 끝에 그래도 법야권의 대동 단결 승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고 빨간 주사파 무리들 물리치는 접경에다 후보를 안 내서 그러고 있는데 이 못된 시건방진 놈들이 다시 한번 애국 보수를 모욕하고 있는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탄핵한 무리들하고 똑같이 역사에 기록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세력과 이중되어 그들을 도운 부역 세력이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들을 규탄하고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투쟁한 천만 애국 시민들을 모욕하는 그 발언 당장 중지하고 겸허하게 엎드려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 많았다고 사과하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내년에 정권 교체할 그런 자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정신이 부패해서 안 되는 세력들이야.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국가를 운영하는 틀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막말을 하고 말이죠. 작년 총선 때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당시 어떻게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뜯고 있고 그래가지고 큰데 모여서 같이 하라고 그래서 이 거대한 야당 세력 연합해가지고 선거를 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누구 모 의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합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4.15 총선 직전에 최고위원회 뭐 이준석이란 그 친구하고 뭐 정미계인가 누구 몇몇 최고위원들이 또 우리 공화당을 탄핵한 무리들이 우리 공화당을 무서워 그들이 재판을 이야기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폄하하고 구구 세력으로 가면서 방교원 씨가 그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홍선에서 참패하고 180석을 만들어준 그 역사의 재판을 똑바로 하라는 말이야. 탄핵한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망해간 1등 범죄자요 1등 부역자라는 걸 알고 정신 차리고 투표 며칠 전에 그런 망발을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양심과 정의를 대표하는 우리 공화당을 대표해서 지식인으로서 이 박태우가 부탁드립니다. 당신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에?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구의 뚜뚱으로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누가 구구야 구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세력을 구구라고 하는 자는 좌파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내가 보기엔. 주사파보다 더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내부의 적에부터 무섭다는 거 아니야. 그런 놈도 알고 이 당에서 정치해가지고 내내 정권 찾아온다는 거 빨간 도루묵이에요. 그런 망하를 한 놈들 반드시 사죄하고 정신을 바로 세우고 보수의 의로운 정립을 통해서 내년에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이 나라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장난 그만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자신들의 발못을 반성하고 돌아보기를 부탁드리면서 연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박태우 최고위원께서 사자의 후여받은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당이 행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태우 최고위원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발언자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의 사무총장님으로 계십니다. 재은호 사무총장님 오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범야권 자유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공화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50만 우리 공화당 당원들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겪고도 후보를 내지 않는데 범야권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한 분이 저희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중심으로 한 태극기 세력을 거구로 몰고 있습니다. 참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감금되신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불법 탄핵으로 시작한 그 기간이 4년을 넘었습니다. 그 4년 동안 한국 자유우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투쟁해온 집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그런 우리 공화당을 지난 4년 동안 자유우파의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자유파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위해 저희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뒤에 돌아서서 아군을 총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썩은 총으로.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자유파의 중심으로서 힘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김은 의원은 정말 못 배웠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 탄핵을 저지른 자들이, 협조한 자들이 탄핵의 강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치도 반성 없이 지금까지 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정치를 주도할 자들이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진실되지 못한 행동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끌고 가려 하고 있고 국외 정치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슬픈 일, 안타까운 일. 우리 공화당은 애국하는 애국심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을 가진 당원들입니다. 이번 전쟁을 범야권 자유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공화당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우리 공화당은 자유파의 중심 세력으로서 전체 자유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50만 당원 전체가 한 분 한 분이 다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힘과 능력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투쟁해온 그 경험과 능력을 믿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투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공화당의 살림살이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애쓰시고 계시고 또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재원호 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현진섭 최고위원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 주셨는데 꼭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언 연사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우파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야권이라는 국민의힘당 당사입니다. 이들이 정말 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시킨 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공평성에 맞는,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당은 보수 세력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힘당은 4년 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한 번도 투쟁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한 통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 선거를 한다 하니까 너도 한번 해먹고 나도 한번 해먹고 이따오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는 지식인이라는 102명에 대한 이 국회의원 4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4년 동안 피땀 흘려 매주 토요일 아스팔트에 나와서 대한민국 살려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폄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구우면 당신들은 극좌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좌파 독재교 정권과 함께 극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4년 만에 이렇게 폭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도록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회주의를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미만 받아먹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정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 깃발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태극기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들은 촛불을 들고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똑바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당은 이제 극좌인 것입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극우와 극좌, 우리 정통 보수 우파 우리 공화당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 똥장을 버려라. 네, 투사, 투사 중에 투사, 또 우리 현진석 최고위원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사회자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애국 우파, 또 태극기 얼마나 가슴 쓸어내리고 있는 태극기 세력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것은 다름 아닌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당에 있는 탄핵 부역자 62명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촛불 세력과 탄핵을 공모한 세력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정, 부패, 비리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 LH 사태, 또 백신 문제, 문재인이가 백신 2천 명분 확보했다고 전화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백신을 맞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이러한 거세지는 정권 심판론과 갈수록 떨어지는 문재인 지지율에 편승을 해서 우리 공화당을 극으로 매도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태호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합리적 보수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당의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당적까지 쥐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합리적 보수란 태극기 세력들과 거리를 두는 게 합리적 보수가 아니고 박태우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적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정의와 진실 투쟁, 탄핵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이 저는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들의 2030 세대들이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문재인 권력의 부정과 부패, 비리,
부동산 투기꾼으로 전락해버린 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당이 지지하는 것이 지금의 대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4년의 투쟁이 오래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청년들이 정신 차리고 대안이 없어서 저는 국민의힘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나 김근식이 또한 김웅이 이따위들이 우리 공화당을 극으로 매도할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당에 이 오만 불손한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이러한 발언을 한 사람들은 즉각 사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태극기의 자존감에 무너뜨려버리고 고통과 상처를 준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인사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경찰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약속드린 대로 자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 우리의 성명서를 전달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때까지 제자리에 서서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당이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한 우리 태극기 세력들을 처벌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회의실이시라니까요. 회의실로 가셨어요. 아까 드시는 아니, 본문서는 전달 받으시기라고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시는 거 제가 전달하면서? 아, 저 여기 센터장이거든요. 아니, 본부장 계시잖아요, 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의실로 가셔서. 아, 잠깐 멈추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 똑바로 해! 뭐 일방적으로 말합니까, 이제? 전달해드리면 되잖아요. 전달해서 전달해드리면 나중에 그러면 연락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내려오시는데 1분이 되어 있어서 주의를 그래야 되지. 내려오시겠어요. 전달해드리면 올라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당직자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극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이 소환문을, 이 성명서를 받는 게 맞습니다. 네, 센터장이나 누가 나와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전하라고, 자신 없으니까. 자신 없으면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말 전하라고, 똑바로. 그래서 내려와야 된다고. 당신이 못 전하면 내려오란 말이야. 그래서 내려와야 된다고. 왜 저한테 그렇게. 당신이 전한다면 내 말 똑바로 떠나.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제정신이야? 대북자 독립운동가들한테 누구란 이 사람들이 말이야. 여기 내가 한 얘기 분명히 해줘요. 사과 안 하면은 90만 당원 들어가지고 앞으로 선거 때까지 분명히 정책이 있어. 내가 김전 동의 친구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뽑아주시면 안 되시죠? 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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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사적인 거지. 당신들이 우리를 저한테 당신 들으셨잖아요. 그 세력이 뭐야? 그 세력이 대표로 나왔잖아. 대표로 나왔잖아. 대표로 똑바로 전해. 당신들은 겁도 없는 사람들. 똑바로 전해. 값어치가 없어. 그러면 누구 덕에 선거 뛰면서 똑바로 하는 사람. 사고 안 하면 아니 작살하는 자라. 똑바로 전해. 이렇게 권력의 힘이 세네요. 당직자도 아니고 센터장도 아닌 사람이 와서 일단은 소환은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고맙고 오늘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절대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즉시 여러분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만 집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사회적 거리 간격을 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여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편안하게 휴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갔다 올게요. 이렇게 갔다 올게요. 하실 거예요? 아니, 안 돼.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국으로 모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긴급 기자회견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